16.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자, 이거 평행이동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평행이동은 이거로 고친 후 평행이동 한 것을 파악한다. 아, 끔찍하다. 그러니까 뭐로 고치라는 얘기냐면, 이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라, 이거야. 표준형으로. 이거 겁먹지 말고, 이거 표준형으로 고친 거야. APQ로. 자, 그럼 133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x 빼기 4의 그래프는 요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했다. 아, 이거 도대체. 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아니냐. 이게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래야 평행이동 한게 나오지. 요거를 이제 그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 묶으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그냥 x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는 요거의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거야. 곱하기. 그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빼기 4. 그럼 더하기 얼마야 되냐? 더하기. 1창의 계수. 1창의 계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하는 거. 그럼 4지 4.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4하고 더하기 4 했으면 빼기 4를 하는 거야. 빼기 4.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잖아.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는 밖으로 나가. 나가는데 그냥 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서 나가는 거지. 그럼 플러스 2가 돼. 그 마이너스 4에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네. 나왔지? 아, 요거야, 요거. 요놈은, 요거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냐, 이거.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요놈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을 평행이동 한게 요거라고. 요거라고. 봐봐.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냐, X축으로. 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네. 아. X축으로 2만큼. 이거 X는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X축으로 2만큼. 2만큼.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뭐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게 되는 거지?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잘 봐야 돼. X축으로 2만큼이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축, 그럼 답이,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두개 더하면 0이네, 0. 빵이다. 빵. 다 빵. 134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였더니 그림 같은 그래프가 됐다. 아, 요거를 평행 이동했다. 그럼 평행 이동 어떻게 했냐,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네.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갔냐? y축으로 1만큼 갔네. 여기가 마이너스 2,1 아니냐? 그러니까 0,0에서 이게 꼭지점이 0,0이거든. 얘는 꼭지점이 0,0이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한게 되겠지. 그치? 따라서 평행이동한 요 그래프의 식은 뭐냐면은 y는 일단 그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다, 마이너스 빼먹었는데, 마이너스가 있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그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플러스, 요게네, 요거. 요거다. 요거야. 잘 봐요. 꼭지점 마이너스 2,1이다. 마이너스 2,1.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야. 그럼 요건데, 요거. 아, 근데 답은 뭐냐? 그게 요거래. 그때 a, 그 뭐야 이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로 나. 이게 뭐 일반형이지 일반형. 일반형.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나타내란 얘기지. 그 어떻게 하냐? 전개. 전개하자. 그 y는 마이너스 제곱해.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더하기 1. 마이너스 4에다 1도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3. 그러면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네. A는 마이너스 1. 이게 답이구나, 참. AB 값 구하는 게. 아, 요게 답이네. 이게 답이다. 그래서 답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여기 답이네. 그다음 135번.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 이동했던 요게 됐대. 그러면 처음 2차 함수의 식은? 야, 그러면 거꾸로 돌리면 되겠다. 언놈이 있는데, 아무튼. 언놈이 있어. 언놈이 뭔지 몰라. 뭐, 이렇게 있겠다. AX0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요렇게 평행 이동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1만큼, X축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했던 요놈이 나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또뭘 구하는 거야? 이거, 이놈 구해야 돼? 이놈. 이놈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거꾸로 보면 되지, 거꾸로.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를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돌리면 요게 나오겠지. 이해 됨? 요놈을, 요렇게 평행 이동하면 요게 나오겠지. 거꾸로. 거꾸로. 그래서,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Y는 2 가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를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 더하기를. 더하기.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빼기 2. 이걸 하면 된다고. 이걸 하면은 거꾸로 돌리면은 그 받은 대로 되돌려주면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남아? 그러면 이건. Y는 2 가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네. 그 어느 거야 도대체? 아, 어느 거지? 이것도 답이 다 일반형이라 가지고 이거 전개하자. 전개. 그럼 전개하면은 y는 2.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3이네. 그다음에 2 곱해. 2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플러스 3. 아, 8 더하기 3은 11. 11.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1. 1번이구나, 1번. 답 1번이다. 136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 요거를 평이동하래. 그러면 이거 저기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 평이동해야 돼. 아, 평행이동을. 그러면은 이제 고치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거든? 그 더하기 얼마야 되냐? 더하기 9지. 더하기 9에서는 빼기 9 해야 돼.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적으로 묶이네.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9에다가 2 더하면 마이너스 7.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하라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래. 그러면 이거를 이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돼.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에서 x축 방향 1만큼 빼기를 하는 거야. 1만큼 빼기 1이다. 그러면 그래프 식이 뭐가 되냐? y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7이네. 뭘 구하는 거지? 아, 이게 2, k지 난다. 그럼 대입이네, 대입. 그러면 2, k를 대입. 그럼 x에다가 2, y에다 k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x에다가 2, y에다 k 집어넣어. 그럼 k는 2에서 4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빼기 7이네. 4 빼기 7.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37번. 2차 함수 y는 a,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요거래. 그때 p, q의 값 구하는 거네. p 빼기 q. 아, 근데 우리가 a 값은 나왔다. a 값은 그치? a 값은 저기 x 제곱의 계수 아니냐. 이거 x 제곱에다가 a 곱한 게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네. a는 마이너스 3.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3. 그다음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겠다. 그럼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3. 요거를 억하라고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 플러스 4 여기다 써주는 거야. 플러스 4. 그다음 y축으로 2만큼, 여긴 플러스 2. 요 부호 바꿔서 넣는 거야. 가로에다가. 그러면 뭐가 되냐, 이거.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 놈이 요거란 얘기 아니냐? 이거 일반형이네. 제곱. 아니, 제곱이래. 전개, 전개. 와, 어차피 전개하면 제곱해야 되는구나. 그 마이너스 3 해놓고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빼기 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을 곱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 빼기. 그럼 마이너스 13이네. 마이너스 13. 그 요놈이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 p 얼마냐, 그럼 p. 그러면은 저기 p는 마이너스 12네. p가 마이너스 12. 그럼 q 구해보자, q. q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빼기 마이너스 13 더하면은 플러스 13. 답은 얼마? 1. 그래서 137번은 1이 되겠다. 138번. 17.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서 증가 감소하는 범위. 증가 감소하는 범위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달라지지. 그러니까 주어진 2차 함수 식을 표준으로 고치는 거예요. 또 APQ로 고친 다음에 대칭 축을 기준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x 값의 범위 찾는다. 그럼 138번. 결국은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라 이거야.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이거 저기, 그 2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3이잖아. 먼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겠다.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은 y는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네. 더하기 4는 이제 묶으면 안 되고. 그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이거. 더하기, 나누기 2의 제곱 1이지.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빼기 1을 해야 돼. 빼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완전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은 받고 나간다고. 받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서 나가지. 그 플러스 3 되는 거지, 플러스 3.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야, 플러스 7. 6을 하고. 그러면 이제 6, 아니, 뭘 구하는 거지, 이거? 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이제 앞에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야, 윗볼. 위로 볼록. 그러면 증가, 감소는 중요한 게 꼭지점이 아니라 대칭축이지? 대칭축. 이게 대칭축이야. 대칭축. 대칭축. 이게 뭐가 돼? x는 1이 되는 거지, x는 1. 대칭축 x는 1이야, 이거. x는 1.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1보다 작은 거, 요거지, 요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1보다 큰 부분이야. 1보다 큰 부분, 그래프가. 그럼 이제 구별을 하면은 1보다 작은 쪽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 그 이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할 부분이라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오네? 요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한 부분이라. 그래서 구하는 게 증가 감소였지.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부분이다. 답 3번, 3번. 3번. 이렇게 풀면 돼. 그다음 139번.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6x 빼기 7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 그러니까 증가할 때 증가하는 부분. 그러면 이것도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y는 왜냐면은 대칭축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빼기 7. 그러면 이제 나누기 2의 제곱 하니까 더하기 9를 하고 빼기 9를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제 완전제곱으로 묶이네. 따라서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6이네. 그 요거는 그래프가 일단 아래로 볼록이다. 플러스니까. 앞볼이다, 앞볼. 앞볼이고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3이야. 대칭축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 된다고.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부분이다. 그냥 이제 비교를 보자. 그럼 요거는 요쪽에, 요쪽 부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오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한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요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 그래서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하는 부분이야. 뭐 구하는 거냐? 아, 증가구나. 증가니까 답은 요놈이네.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2번이다, 2번. 2번. 140번.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mx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점 2컴마 마이너스를 지난다. 2컴마 마이너스를 지난다. 이거 대입을 하면은 m의 값 나오겠네. 아, 대입하자, 대입.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 그러면 x에다가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4네. 2 제곱하면 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여기다 2 대입하면 2m이네. 2m. 그 다음 빼기 5.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역시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없어지고. 다 털어버리고. 그럼 m은 4네. m은 4. 그러면 이제 m은, 아, 그럼 m4, 그럼 이제, 아, 이제부터 시작이네, 이제 또. m4. m의 값 나왔고, 그럼 이제 다 필요 없어. m 구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요 그래프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x 값의 범위. 아, 그러면 대칭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고치자, 표준형. 그 표준형 고치려면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네. 빼기 5.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얼마를 해야 되냐? 더하기를 해야겠지, 더하기. 더하기를 했으면 빼기를 해야겠지. 빼기.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을 묶인다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이 바꿔 나가지. 바꿔 나.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나가는 거. 플러스 2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3. 아,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 그릴 수 있네. 일단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야. 윗볼. 윗볼이고 대칭축이. 대칭축 x는 1이 되는 거지? x는 1. 그래서 요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1보다 작은 부분이고 여기가 1보다 작은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x가 1보다 큰 부분이야.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요거는 1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야 위로 올라가네 위로 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한다고 요놈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디로 가 내려가지 내려가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하는 거야 구하는 게 뭐였냐 이게 아 증가 감소구나 증가 감소니까 답 요놈이네 요놈 x가 1보다 큰거 3번 3번 3번이다 141번 2차 함수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하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의 값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일단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야겠다. 그러면은 먼저 x제곱의 개수 3분의 1로 묶어야 돼. 그래서 y는 3분의 1로 묶자. 3분의 1로 묶으면은 뭐가 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1. 더하기, 나누기 2하면 6이니까 제곱하면 36. 빼기 36. 그러면은,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아,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바꿔 나가지? 바꿔 나가는데, 3분의 1을 곱하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가 찍어졌네? 마이너스 12. 그러면 11에다가 빼기 12를 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다. 요건데, 아, 요건데, 어떡하라고? 요건데,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했대.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했다. 그러면은 3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했다는 얘기는 k만큼.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k. 자, 평이동. 야, 여기까지 했고. 그럼 어떡한다? 아, 문제가 아주 그냥 막 벨벳 꼬여가지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한 X 값의 범위가 X는 3보다 작다래.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봐야겠네. 이게 저기 3분의 1이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축의 방정식. 축은 X는 6 플러스 K가 되는 거지. 요두개 부호 다 바뀌어. 6 플러스 K.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6 플러스 K가 된다고. 6 플러스 K. 자, 그러면은 왼쪽은 뭐가 되냐. X는 6 플러스 K보다 작은 부분이야. 여기가. 작은 부분이고, 오른쪽은 X는
6 플러스 k보다 큰 부분이야, 여기가. 오른쪽은. 자, 그러면은, 왼쪽을 보면은, 그래프가 요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디로 와? 내려오잖아. 내려온다고. 그럼 요 부분은 뭐냐?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요 오른쪽 부분은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지, 위로. 위로 올라가니까 이건 x가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한, 아,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 증가, 감소하는 범위가 x는 3보다 작다. 아, 그럼 요 놈이네, 요 놈. 요거네. 감소하는 범위. 요게 뭐라고? x는 3보다 작다. 아, 그니까 6 더하기 k는 3이라고. 그럼 k는 얼마? k는 마이너스 3이네. k는 마이너스 3. 그래서 k 값.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142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mx 마이너스 4m 플러스 2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x의 값의 범위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일 때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에 y좌표. 아, 그러면 이거 x가 증가, y, 그 대칭축 구해야 돼, 대칭축. x가 증가, y도 증가, 대칭축. 그러면 이게 그 요게 일반형 아니냐? 표준으로 고쳐야지. 그 y는 아니, 마이너스 1로 묶어야겠다, 이거. 마이너스 1로 묶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4mx네. 4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의 제곱 플러스 2. 그치. 그럼 더하기 얼마 해야 되냐, 이거. 더하기, 요거 나누기 2의 제곱이니까 4m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라고. 그러면은, 그 2m의 제곱이 4m의 제곱 되네, 4m의 제곱. 그래서, 더하기 4m의 제곱으로 빼기 4m의 제곱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묶여.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m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의 제곱 넘어가는. 그 넘어갈 때에 그냥 넘어가면 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서 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8m의 제곱이네. 야, 플러스 8m.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은 4m의 제곱 플러스 2네. 4m의 제곱 플러스 2. 2. 그러면은 요거는 이거는 이제 그맨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윗볼이야, 윗볼. 위로볼록. 위로볼록이고,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지, 대칭축.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m. 해놓고,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2m을 기준으로 왼쪽. 왼쪽은 x가 마이너스 2m보다 작은 부분이고, 오른쪽은, 여기 오른쪽은 x는 마이너스 2m보다 큰 부분이야.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증가한지 감소한지 보자. 그럼 여기는 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간다고. 따라서 x가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뭐냐 이게? 감소 부분이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아, 증가. x는 2보다 작다. 증가하면은 아, 잠깐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야, 마이너스 2, 이왜 이러냐, 이게. 아, 마이너스 2m. 아, 나 잘못 썼구나. 마이너스 2m. 잘못 썼네. 마이너스 2m. 그러면은, 여기잖아, 여기. 여기. 요 범위가 요거라며.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 아, 그러면 m은 1이네. 그치, m은 1. 아, m이 1 나왔다. m이 1. 구하는 게 뭐지? 그래프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는 다 구할 필요 없이 요거네, 요거. 꼭지점의 y좌표는. 꼭지점 y좌표는 요거잖아, 요거. 그건 여기니까 m에다가 1을 대입하면 돼. m에다가 1 대입. 대입하면은 4 더하기 6이네, 6. 꼭지점 좌표 6. 그래서 답이 5번. 5번이다. 심하게 하자.